오는 4월에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막바지 박람회장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국내외 기자단을 상대로 D-51 프레스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.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시 전체의 정원화, 기후변화 대응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침체된 지방도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.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80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가 가미된 정부 공인 국제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습니다. 물 위의 정원과 오천 그린광장, 그린아일랜드, 시크릿 가든과 식물원 등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현재 85%의 공정률을 넘어섰습니다. 입장권과 후원금, 기부금 등 253억 원의 예상 수익금은 이미 23.6%가량 달성했고, 특히 기부금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. 17개 나라의 국가의 날과 53개 도시의 시민의 날도 벌써 유치가 성사됐습니다. 이미 267차례의 설명회와 39차례의 팸투어 등 관람객 유치 활동도 진행됐습니다. 4월 개막을 앞두고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내외 기자단들을 상대로 D-51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. 순천시는 이번 정원박람회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정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적인 담론이고요. 두 번째는 정원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. 오늘 행사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와 독일의 다니엘 린데만 씨 등이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. 독일은 어떤 정원박람회에 있어서 거의 세대 3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올해 저희는 그 만하임이라는 도시에서도 4월부터 10월까지 또 이제 본데스가튼샤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방 정원 박람회가 또 열립니다.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오늘 행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박람회 현장에서 언론인 팸투어와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 박람회 홍보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.